일 지치고 회사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은 모든 자들이여 아트 피크닉으로 오라! 여름 칵테일 모히또 한 잔, 낭만적인 와인 한 잔, 시원한 아트 한 모금 하시겠어요? 지친 여름 청량감을 주는 이 모든 곳이 있는 곳 바로 아트 피크닉인데요. 흥겨운 브라질 음악에 흠뻑 취하고 여름의 낭만과 마주하는 곳, 우리는 예술로 피사한다. 아트 피크닉으로 떠나봅니다. 매달 첫째, 세 번째 주에는 아트파크로 변신하는 광주 중해공원. 개장 전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335 모였는데요. 그런데 피크닉인데 왜 물품 공수일까요? 자세히 봤더니 바로 모기장과 매트, 아트피크닉의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50개가 순식간에 솔드아웃, 오늘은 그 두 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피크닉이니까 매트 나눠주시나 봐요. 네, 그럼요. 근데 저 모기장은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캠핑은 많이 다니시는데 여름에 더 시원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한 끝에 모기장 텐트가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도 낭만적인 피크닉 즐기려면 매트랑 모기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잠시만요. 네. 되세요. 자, 이벤트랑. 감사합니다. 피크닉 즐기러 출발합니다. 좋은 자리를 맞추러 저도 달립니다. 아트 피크닉을 차분히 즐기기 전에 자리부터 만들기. 됐다. 모기장으로 활용 정점하면 캠핑장 부럽지 않죠. 인증샷 필수. 초간편 소품. 이게 바로 모기장의 매력이죠. 설치에서 완료까지 아주 손쉽고 편해 보이죠. 여기 가족은 또 뭘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네요. 또 애들하고 오랜만에 잔디밭에서 나와서 노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밖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사진 찍기 필수 코스. 바람개비들 넘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트 놀이터와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데요. 아트 체험 중인 작가 아틀리에. 여기 친구들이 뭘 열심히 하는데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부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애들도 하는 거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도 만들고 직접 지도도 해주는 작가 아틀리에의 부채 만들기.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여름철 품격 있는 필수품 부채. 처음일 텐데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지금? 이거 나무 그린 거예요. 나무가 막 번지는 것도 있고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이렇게 막 붙이면 진짜 시원하고 좋겠다. 네, 학교에 붙일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시원한지 언니도 한번 붙여주면 안 돼요, 지금? 와, 시원하다. 체험장에 제가 빠질 수 없죠. 매남국죽 정도는 쳐줘야 했지만 현실은 꽃무늬. 그래도 직접 만드니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짠! 하나뿐인 부채가 완성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야. 시원하다. 꼬마들에게 인기 만점인 레고 만들기. 사실 레고 늘 가지고 놀던 건데 아이들이 오늘은 좀 달라 보입니다. 확 트인 자연성 놀이터라서 그럴까요?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죠? 네, 여러분 이거 모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신 다음에 그냥 이제 스티커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스티커 고르셔서 모자에 붙이시면 되는 거세요. 아트놀이터의 야심작, 패션 아트놀이인 나만의 예술 모자 만들기인데요. 쉽고도 재미있는 모자 만들기, 아트피크닉의 선물 이 모자를 쓰고 아이들은 오늘 밤 기분 좋은 꿈을 꾸겠죠.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일상의 즐거움 한 조각, 아트 피크닉입니다. 애랑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책도 빌려주시고 레고로 이렇게 뭐 애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노래 듣고 춤추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나온 기분도 좀 내고 일단은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저번에 와서도 진짜 그 즐거운 시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또 시간 내가지고 또 찾아온 거예요. 네, 아트피크닉은 중해공원 일대를 광주 아트파크로 만들고 싶어 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나 민속박물관이나 그리고 비엔날레도 있고 이 근처에 문화적으로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걸 연결을 잘 해주는 이런 잔디광장 같은 공간을 잘 살리면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담양을 가다가 주말 나들이 코스로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연인들이 많이 주말에 데이트 코스로 이색 코스로 와줬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트피크닉의 선물 하나 더! 바로 공연 선물 피크닉 콘서트인데요. 이번 피크닉 콘서트의 주인공은 링다 플로레스타, 아름다운 브라질 음악을 선사하는 팀입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이미 유명한 팀이라는데요. 실력이 수준급이죠. 가장 편안한 포즈로 감상하는 가장 감미로운 브라질 음악. 더위마저도 낭만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아트 피크닉의 배경음악입니다. 해가 져서 혹시 끝났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진짜는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일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모기장 영화제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아트피크닉의 백미,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모기장 영화제인데요. 오늘 영화는 브라질에서 온 트래쉬. 왜 모기장이 필수품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름밤엔 별보다 영화가 좋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봤는데 다시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보니까 시원하고 보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더운 여름에 와서 텐트 치고 모기장 치고 공연도 즐기고 영화도 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밤을 낭만적이게 보내는 방법 아트피크닉으로 놀러오세요. 삶이 예술이 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마법. 아트피크닉은 8월에도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한여름밤의 색다른 비서, 썸머 아트피크닉에서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드세요. 지금까지 광주